4인 기준에 이제 10만 원을 받을 거고요. 혼자 하시게 되면은 5만 원이고, 이제 4인 기준입니다. 암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생년월일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생할 때 이제 한분한분 이제 축원해드리면서 방생을 할 거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2024년 닭띠가 1월, 2월, 3월 조금 괜찮을까요? 닭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문서를 조금 지시는 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 문서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돈을 조금 쓰셔가지고 부동산을 조금 취하고 계시면은 이제 연말쯤에는 그 부동산으로 인해가지고 금전을 조금 질수 있는 운은 들어오고요.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보상을 받는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고요.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조건을 조금 따져가지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좋다고 나오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닭띠 같은 경우에는 1, 2, 3월 달에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좋게 나옵니다. 그럼 이 닭띠분들 중에 1, 2, 3월 이제 연애나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을까요?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 좀 좋고요.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 괜찮기 때문에 2월 달만 조금 피하시고 1월 달, 3월 달에 이제 만나시는 것도 괜찮아요. 만약에 2월 달에 뭐 소개팅을 해가지고 만나야 되고 뭐 선을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일을 가려서 만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이 닭띠분들 뭐 건강도 조금 괜찮을까요? 이제 1,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치는 거는 없겠지만은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고수도 같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낙상낙매 이제 뭐 교통사고 이제 뭐 넘어진다던가 미끄러져서 다친다던가 이런 부분에 사고수가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3월 달만 조금 조심하시고요.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큰 사고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짠짠한 사고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만은 3월 달만 조금 더 많이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선 이 닭띠분들이 조금 피해야 되는 띠나 합이 잘 맞는 띠가 있을까요? 네, 닭띠 같은 경우에 합이 잘 맞는 띠 같은 경우에는 뱀띠하고 소띠가 조금 합이 잘 맞고요. 근데 좀 피해야 될띠 같은 경우에는 토끼띠만 조금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 닭띠분들 중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이제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, 뭐 사업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? 네, 1, 2,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운이 괜찮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. 실질적으로 닭띠들이 2023년도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. 이제 건강을 친다던가 안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 못 받는다던가 돈을 좀 띄울 수 있는 운이 좀 들어왔는데 202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2023년도보다는 훨씬 좋은 해라고 봅니다. 그럼 2024년 시점으로 시작을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다고 봐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